하나님 저는 죽었습니다. 유기성이는 죽었습니다. 너무너무 평안해졌어요.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뭘 흉내 낼 테니까 이게 네. 뭔지 알아맞혀 보세요. 네. 아, 감기가 걸렸네.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양이에요, 염소예요? 양이에요. 근데 갑자기 왜 양? 양. 네. 아, 왜 우리 크리스천들을 네네. 양의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예. 저 원래 진짜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알죠. 잘하는데 저희 집안에 지금 감기가 돌고 네. 있어가지고 양도 감기 걸릴 수 있어요. 아, 그럼요. 네네. 네. 아니, 근데 양들 그 성품이 우리 네. 인간들하고 비슷하다 그래요. 뭐냐면은 어리숙하고 맞아. 방향 감각이 또 없다 그러네. 에이. 눈이 안 좋아서. 그리고 또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목자가 없으면 지 갈 길로 마음대로 흩어져서 가는 게 양이라 그러잖아요. 세상에.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게 양인데 네. 우리 뭐 사람은 안 그런가? 그러니까 똑같지 뭐. 우리도 진짜 갈 길 몰라 방황하고 헤매고 네네. 있을 때 우리 인도해 주시는 목사님, 목사님 따라서 쭉 가야 되는데. 그럼요. 그 길로 못 가면 이제 헤매는 거죠. 그 헤매는 네, 거죠. 헤매는 네. 거예요. 사실 우리의 유일하신 목자님은 이제 예수님이잖아요. 네.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또 예수님이 임명하신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네. 자, 우리 저 양들이 어떻게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목사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 얘기도 좀 듣겠는데 오늘 어떤 분이 나오셨냐면 선한 목자 교회에 담임하고 계시는 유기성 목사님. 어렵게 모셨어요. 네. 네. 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먼저 감사드립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네. 네. 고맙습니다. 아, 네. 저 정말 그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 양들을 돌보고 계시는데 우리 유기성 목사님께서는 우리 성도분들을 그 대하는 마음 어떤 심정으로 이렇게 대해주시는지 궁금해요. 저 자신이 목자라고 하기는 어려워 보여요. 그건 사실 조심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 교우들을 얼마나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예. 교인들이 예수님께 주목하는 일이 사실 제가 해야 될 역할 같아요. 예. 그 선한 목자이신 분은 예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이 얼마나 목자이신 예수님께 온전히 따라가는 정말 양으로서 살아갈 수 있겠는지 예. 그게 제 가장 중요한 역할이기도 하고 관심입니다. 네. 그 목자로서 기쁠 때도 있고 또 안타까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그렇을 거 아니에요. 우리 저 성도들이 어떻게 할 때 제일 기쁘시고 어떨 때 제일 실망스럽고 그러세요? 물론 저에게 잘해주는 교인이면 저가 기쁘고 저에게 속을 하면 사실 안타깝죠. 그게 네. 사람의 네, 네. 뭐 어쩔 수 없는 마음인 것 같은데 예. 이제는 이제 교인들이 예수님과의 정말 온전한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어서 사는 것을 보는 것이 네. 정말 기쁘고 네, 네. 아무리 교회 열심을 다 하셔도 예수님과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가 없으신 것 같다 예. 할 때는 슬퍼요. 그럼 난 목회를 뭐 한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네. 자, 목사님. 자, 지금까지 목회하신 지가 몇 년 되셨죠? 이제 40년 가까워지네요. 네. 네. 그럼 모태신앙이신 거예요, 목사님께서? 네. 아, 어떻게 자라오셨는지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저희는 감리교회 첫 교인이세요. 저희 4대, 저 위에 4대. 할아버지? 할머님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선교사님 통해서 4대 위로 4대 네. 할머니가 네. 네. 그러셨죠. 네. 네. 그 평안북도 영변이었죠. 거기 산골 마을인데 네.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처음 전도를 받고 선교사님 따라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네. 저희 집안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거고요. 네. 그 아들 되시는 저희 할아버님이 할아버님이죠. 네, 할아버님이신데 한학자셨는데 어머님이 교회를 다니시겠다고 결정을 하시니까 어머님 모시고 이제 교회를 나가시게 되면서 예. 이제 선교사님들을 도와서 이제 조사로 교회를 같이 섬기시고 또 기도에도 인도하시고 네. 또 선교사님 안 오시면 예배도 인도하시고 아, 네. 그러시면서 목회를 하시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되시고 그리고 6.25 때 순교하셨어요. 네, 그리고 저희 부친이 이제 목사가 되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목사가 된 거죠. 네. 그래서 3대째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식한 할머님들을 이렇게 교회에서 만나면 각별한 마음이 들어요. 네. 어떻게 보면 뭐 아무 역할을 하지 않으시는 그저 한 사람의 교인 같은데 제가 그로 인하여 그 자손들 뿌려진 씨로 얻어진 결실 중에 하나니까 아 이분들이 참 너무 귀한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래요. 네, 아멘. 근데 왜 우리가 살다 보면 목사님의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딱 봤을 때 그냥 순탄치만은 않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어린 나이에 아 나는 목사가 아닌 다른 일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소위 말하는 집안에서 생각하지 않는 반항적인 그런 마음은 안 드셨는지 딴 길로 가고 싶다. 물론 뭐 저도 그랬죠. 네. 근데 하나 그걸 표현할 용기가 없었던 거죠. 네. 워낙 이제 분위기셨어요.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였고 네. 제 어린 시절에는 그저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게 가장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또 하나가 교회 안에 제가 실제로 살아보니까 예. 결코 행복하고 좋은 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어떤 면이요? 하나님 뭐 워낙 많이들 싸우셨어요. 예. 네. 저희 어린 시절의 교회는 네, 어른들이 싸우셨어요? 많이 싸우셨어요. 누가 그렇게 싸우시던가요? 제일 교회 열심히신 분들이 또 제일 많이 싸우셨어요. 그러니까 더 혼란스럽죠. 믿음이 없는 분들이 싸우면 예.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그런데 예. 제가 보기에는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들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헌금도 많이 하시고 그런 분들이 또 제일 싸우시니 혼란스러웠죠. 자기 주장이 강해서 그런가 봐요. 그런가 봐요. 네. 그런데 저는 또 맏아들이라 예, 하나님께 바쳐버리셨대요. 서원까지 네. 부모님이. 그리고는 네, 저 같은 경우의 케이스는 그냥 목사가 되든지 예. 무지 매맞고 목사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 그 어린 나이에 그냥 되는 게 낫지. 매맞고 목사 되는 것보다는 그냥 목사가 돼야지. 그게 현명하셨네요. 그게 얼마나 제 마음에 큰 짐이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네. 다른 길로 가고 싶은 생각이 속에는 굴뚝같이 많았지만 그걸 표현하는 것 자체가 금기처럼 느껴져서. 그 목사님, 그 과거로 이제 돌아갔다고 전 치고 네. 청소년기로 갔어요. 그러면은 목사님 말고 뭘 좀 해보고 싶으셨어요? 지금 뭐가 돼 있을까요? 뭐 제 생각에는 네. 그나마 가르치는 일, 그쵸. 뭐 교수가 되거나 네, 네, 네. 교수. 그때는 또 가장 중요한 가치가 공부 열심히 하는 게 가장 착한 사람이고 교수 중에서도 무슨 과목? 전공. 뭐 저는 그 전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게 네. 목사 아닌 것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생각조차도 항상 1지망 목사, 2지망 목사, 3지망 목사 꼭 세 가지는 꼭 학적부에 쓰게 돼 있어요. 해마다. 근데 저는 항상 1지망 목사, 2지망 목사, 3지망 목사였어요. 네. 왜냐하면 다른 거 생각하면 벌 받을 거니까 네.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니까. 아니 그러면은 그렇게 삶을 살면 친구들 네. 사이에서도 별명이 어렸을 때부터 유목사. 그럼요. 목사. 그러지 않으셨나요? 네, 물론 뭐 어려서 다 친구들도 쟤는 어차피 목사가 될 애 이렇게 생각은 했었던 거예요. 작은 목사, 네. 작은 목사 이렇게 불렀겠죠. 뭐 교회에서도. 네. 네. 그게 후회는 없으신 거죠?
그때는 후회 많은 길을 네, 후회 많은 길을 간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해요. 그래서 예. 지금도 그렇게 방황하는 친구들을 만나면 너무 속단하지 마라. 나는 목사의 길로 다들 가라 그러는데 나는 정말 목사 되기 싫다.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그 점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받아주고 대화도 하는데 꼭 부탁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결단하지 마라. 섣불리.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도 목사면 그러면 잘 된 거고 주님을 만났는데 그런데도 주님이 넌 목사하지 마 그러면 다른 길을 가도 좋다. 그렇죠. 그러니까 섣불리 결정할 건 없다 이거죠. 목사님 그런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운명적이잖아요. 할아버지 목사님, 아버님 목사님, 나도 목사님. 근데 이게 모태 신앙들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뜨뜻미지근한 신앙으로 그냥 계속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진짜 나의 예수님, 나의 주님을 만난 사건은 언제예요? 목사가 되고 난 다음이에요.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어느 장로교 목사님, 왜 감리교 목사들은 목사 되고 난 다음에 회심하냐고 그게 무슨 전통이냐고 그랬는데 아니 다른 분들도 그래요? 감리교는? 다른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전 그랬어요.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착한 게 믿음 좋은 건 줄 알았어요. 모범생인 게 믿음 좋은 건 줄로.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생각하기에 그다음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뭐 이렇게 목사가 되는 건가 보다. 또 목회를 해도 그저 착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하면 좋은 목사가 되는 거지 이런 생각만 했었어요. 근데 제가 군목으로 임관하고 그리고 이제 군목으로 활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저를 아주 단단히 다루셨어요. 어떡해요? 그래서 군목 훈련 받다가 이제 다리가 부러지고 장애인이 될 판정을 받고 그 정도예요? 그래서 정말 제 삶 속에 처음 그런 큰 위기를 만났죠. 근데 그런 위기를 만날 때 자기가 믿는 자가 누군지가 드러나요. 근데 저는 저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한 목사였지만 그때는 정말 아버지만 찾았어요. 그 수원에서 목회하시던 아버지가 나를 도와줄 수 있다. 아버지가 어떻든지 손을 쓰셔서 좀 서울 큰 병원에서 제대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내가 장애인은 되지 않지 않겠냐. 이런 생각에 정말 처절하게 몸부림을 치면서 아버지를 찾았는데 아버지에게 연결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어요. 그때 군인병원에서. 결국은 이제 저 혼자 남았고 이제 수술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갑자기 제 마음속에 넌 도대체 하나님을 믿냐?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넌 지금까지 이렇게 아버지만 찾냐? 이런 질문이 제게 확 일어나면서 비로소 아 착한 게 믿음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얼마나 저 자신이 부끄럽고 비참했는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세 번 불렀죠. 그런데 응답 받는 것도 몰랐고 제 마음속에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비로소 저 실상을 이제 보게 된 거죠. 착한 것 이면에 감춰져 있는 저 자신의 진짜 모습, 본성이 세상을 막 산 사람이랑 아무런 다를 바가 없는 추하고 그리고 교만하고 거짓되고 또 음란하고 그랬던 저를 처음 본 거예요. 항상 외면하고 살았던 저의 진짜 모습을 그리고 그게 이제 저에게 회심이죠. 저의 죄인됨을 깨닫고 바로 십자가의 눈이 열리고 알고만 있었던 십자가가 이제 내 십자가가 되고 하나님께 나를 완전히 드리는 일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는 것도 그때 깨닫고 그리고 저 자신이 거듭났다. 이제 예수님과 관계가 바로 맺어진 사건. 그리고 주님 앞에 아버지가 나를 목사로 바쳐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니고 저 자신이 하나님께 저를 드리는 일. 그게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 되는 것을 감사히 받았어요. 두렵지 않으셨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두 다리 멀쩡하니까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살고 싶었더라고요. 목사가 되고도
주의 종이 되기보다는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을 꿈꾸고 네. 뭐 유학 가서 공부 많이 하는 것을 그 바라고 그랬던 삶이 이건 주의 종의 삶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장애인이 되면 그러면 이제는 오라는 대로 가야 되고 그렇죠. 가라는 대로 가야 되는 그렇죠. 거지 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장애인이 훨씬 더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게 제가 장애인 된 것을 받아들이고 오직 한 가지 소원밖에 없었어요. 네. 이제 주님 앞에 진짜 서게 될 때 네. 한마디만 들으면 좋겠더라 하는 생각이 드는데 주님이 저에게 수고했다 내 종아 그 말씀만 해 주실 수 있다면 그러면 진짜 잘 산 거지. 예. 아, 그런 생각이 들고 네. 엄청 울었는데 그게 저의 삶 전체를 바꾼 계기가 됐어요. 어떻게 그러면은 목사님의 삶이 이제 변화가 되던가요? 일단 장애인은 안 되셨잖아요. 네, 그 이제 수술을 군인 병원에서 네. 이제 세 번 더 수술을 받으면서 세 번이나 네. 크게 다치신 거네요. 네. 이제 장애인은 되지 않게 됐지만 네네. 그때부터 달라진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계시구나.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막연하게만 느껴지던 하나님이 예, 그날 새벽에는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으로 그렇게 믿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눈이 뜨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목사로서 달라진 거는 사실 아무것도 없지만 목사 예. 그 자체인데 네. 제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전에 들은 예수님이 이제 내가 만난 주님이 된 거죠. 네. 예. 근데 주의 종으로서 이제 거듭난 이 삶을 살다 보면은 사실 또 뭐 시험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다져지는 과정이 있는데 억울한 일, 그 누명 뭐 이런 사건도 있어요? 물론 뭐 다 겪지요. 목사도 그냥 아무 어려움 없이 목사가 되면 또 그렇게 사역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갖지만 예. 그건 사실 어리석은 생각이고요. 네네.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이렇게 세워가는 과정에서 누구나 다 경우는 조금씩은 다르지만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네.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제 내면에 있어서 참 힘들고 어려웠던 일을 겪었던 것이 거짓 소문이었어요. 네. 그것도 내가 목회하는 교인이 저에 대해서 거짓 소문을 이렇게 내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참 마음이 고통스러운데 하나님께서 더 저를 다루셨던 것이 절대로 누가 소문을 냈는지를 찾으려고 하지 마라. 예. 교인들은 다 그 거짓 소문을 따라서 저를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변명도 하지 말고 누가 그런 소문을 처음에 꺼냈는지도 찾지 못하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사실 거짓 소문이라고 돌면 본능적으로 네. 나는 그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나는 더 떳떳해지니까 네, 발끈하게 되죠. 네, 그리고 네. 밝히려고 하게 네, 되더라고요. 그런데 네. 그랬다가는 아, 내가 목회를 못하게 되겠구나. 아, 그래요? 네, 그 시시비비를 다 따지고 옳고 그런 것을 다 따질 때는 승리한 것 같은데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저는 목회를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도대체 용서는 어떻게 설교하고 사랑은 어떻게 설교하며 그리고 그런 교인들을 도대체 어떻게 양으로 내가 품고 나가겠는지 예. 그래서 야 이거 정말 무서운 함정이구나 하는 건 깨달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억울한 것을 그냥 품고 살아야 된다는 거, 네네. 변명도 못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걸 어떻게 참아내셨을까? 네, 근데 기도할 때 네. 나온 외마디 기도가 나는 죽었습니다였어요. 예. 예. 그게 이제 제가 로마서를 강해하고 갈라디아서를 강해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서 연합하여 죽었고. 예.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깨달았을 때예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제 삶 속에서 적용되기는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드릴 기도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네. 그냥 나는 죽었습니다. 그 말이 외마디처럼 나오고 예, 예.
한 10번을 그냥 그 고백만 했어요. 네. 하나님 저는 죽었습니다. 유기성이는 죽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아 갑자기 죽음이 저에게 임하는 것을 느꼈어요. 죽는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죽이는 게 아니고 내가 죽었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였어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평안해졌어요. 아 죽으면 이렇게 편안한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속에 미움, 섭섭함, 뭐 이 마음이 다 없어지고 뭐 그러면 그렇지 뭐 그런 사람도 늘 있지. 네, 네. 아버님 목회할 때도 보면 늘 그랬었지. 네, 이제 이런 게 마음이 깨달아지는데 어이 정말 살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다 뭐 정말 하나님이 다 드러나고 다 뭐 문제들 또 제 자신의 뭐 그 변호를 주님이 다 해주셔서 다 해결은 다 됐는데 과정 자체가 힘들죠. 전혀 시험이 없이 다 끝났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전혀 그 일로 인해서 어려움이 없어졌고 그리고 야 하나님의 방법이 기가 막히구나. 그런데 그 일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으로 해결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을 정말 담대하게 전하게 된 거죠. 그때까지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때까지는 이제 정말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데, 근데 유기성 목사님 하시면요, 집사님 그 아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아실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이 좀 이렇게 특이한 길을 걸으셨어요. 뭐냐면은 보통 저 신대원에 가서 석사 학위를 받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유학 가서 박사 학위를 받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쵸. 목사님들이. 근데 이거를 딱 포기를 하셨어요. 왜 그 갈림길에서 그것도 이 얘기를 좀 들려주세요. 아, 그 저 자신이 뭐 가지고 있는 제 마음의 소원이 공부를 많이 하고 싶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했었고 제가 목사가 되지만 목사가 되고도 공부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격려받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는 목사가 되면 공부를 많이 해서 혹시 허락해 주시면 교수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부목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그 대학원 공부를 같이 이제 하다 보니까 둘 다가 참 어려웠어요. 둘 다를 잘하기가. 근데 마지막 학기를 남겨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 이제 마지막 힘을 주세요. 교구 신방도 잘하고 또 대학원 논문도 잘 끝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전혀 예상치 않은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 너가 정말 그렇게 목회를 열심히 잘하고 싶다면 그러면 너 석사학위를 내게 바치면 되지 않냐. 바친다는 게 바친다는 뭐예요? 바친다는 게 받아서 바치라는 얘기인가요? 이제 포기하는 거죠. 포기? 그 뭐 논문 쓰는 거 이제 남았는데 이미 뭐 논문 준비도 다 끝냈으니까 공부할 건 다 했잖냐. 남은 거는 이제 학위 하나 남은 건데 학위 하나 남았죠. 그 뭐 깨끗하게 나한테 바치면 그러면 뭐 그냥 열심히 신방만 하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학부 졸업 학력만 가지고 이제 목회를 할 수 없겠느냐 하는 이런 도전이었는데요. 굉장한 갈등이 오더라고요. 공부 다 하셨는데 그 주변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지나친 생각이라고 다 이야기하시고 저도 그게 너무 지나친 생각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 내면에 있는 제 마음의 욕구가 공부를 잘하고 싶고 잘한다는 소리 듣고 싶고 그게 저 자신의 정직한 제 마음의 욕구니까 또 잘했고 목회를 하기 위해서 공부도 같이 해야 되는데 그걸 내려놓는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 있어서는 마치 하나님이 너는 나 하나면 진짜 충분하냐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신 것 같아요. 제가 목사가 되면서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고 했는데 모든 걸 포기하고 나는 목사의 길을 간다고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어떤 제가 가지고 있는 제 마음에 명예에 대한 탐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마지막을 요구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려놓으셨어요? 그래서 등록 마감 전날 아 정말 열병이 났어요. 마지막? 도무지
기도도 안 되고 그래서 몸에는 열은 엄청나게 나고 그래서 네, 막 내일 싸우는군요. 네, 내일 이제 등록하든지 말든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네. 네. 그래서 철야기도도 못 가고 그냥 제 방에서 이불 위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네. 이불 위에서 무릎 꿇고 기도는 해야 되겠다고 싶은데 근데 뭐라고 마음이 정해지지 않으니까 아무 기도를 못 하겠어요. 근데 주여라고 입을 여는 순간에 예. 속삭이 바치겠습니다. 그냥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나왔어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겠는데 그리고 내가 그 고백을 하라고 하시는데 예.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고백을 하기는 했지만 얼마나 제 마음이 확 무너지는지 네. 이제는 내 목회는 네. 끝난 거구나. 사실 뭐 학부밖에 안 나온 목사를 어느 교회가 담임자로 쓰겠으며. 근데 목사님 그러면 혹시 아버님 목사님 아버님한테 이렇게 상의 같은 거 안 해보셨어요? 했죠. 다 지나친 일이라고 다 하셨고. 아버님까지도? 네. 어? 공부하는 것은 목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며. 할 건 해라 이거죠. 네. 앞으로 목회할 때 그건 이건 뭐 절대로 무슨 명예욕이 아니고 기본적인 자질이니까 그건 공부를 해야 되고 사실 신대원 졸업은 목사의 기본적인 학력 요구 수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교단에서 만약에 대학원을 졸업을 못한 경우에는 5년 동안 이제 목회하면서 해마다 교단 시험을 보면 예. 이제 정회원으로 허입을 해주는 규정이 그때까지는 네네. 있었어요. 네네.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제 입에서 내려놓겠다는 고백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그리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냥 정말 이불을 쥐어 뜯으면서 울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워요. 그거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그렇게 울었는지. 아니 근데 그때 당시에 목사님 그렇지. 마음은 심각하죠. 갖고 싶으셨잖아요. 네. 갖고 싶으셨잖아요. 사람이 꼭 목숨이 끊어져야 죽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하고 싶은 걸 할 수 없을 때, 하기 싫은 거 해야 될 때. 그럼 목사님 신대원 저 공부는 했지만은 석사 학위는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이렇게 서류를 꾸미다 보면 학사 그거 갖고 이제 그래도 그 부산에 첫 청빙 받은 일이 있어요. 네. 네.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그렇죠. 은혜로 됐다고 하셨는데.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신대원도 졸업 못한 목사니까 예. 저는 어디 청빙을 받을 수 없다고 그렇죠. 생각했어요. 예, 예, 예. 마음을 그렇게 접었고요. 예, 예, 예. 그런데 부산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교회에 예.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이제 후임 목사를 이제 청빙하는데 여러 분이 이제 서류도 내시고 그러셨다는데 네. 석사학위도 없고 나이도 그때 34밖에 안 되는 저를 담임자로 청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예, 예. 그래서 모르나 이 사람들이 그죠? 나온 줄 아나? 네. 네. 그래서 모르고 그럴 수도 있죠. 물론 뭐 저에 대해서 다 잘 알고 난 다음에도 저를 택하셔서 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의 판단으로 하기는 어렵겠구나. 네.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로 부목사님들 중에서 제일 나이가 어렸을 때 네. 제가 담임 목사로 먼저 나가는 일이 이렇게 생기고 그 이후부터는 어느 교회를 가든지 네. 저에게 무슨 이력서를 달라든지 이렇게 하고 가질 않았어요. 아 그러셨겠네요. 그냥 네네. 청빙으로 갔죠. 네. 근데 목사님 요즘 있잖아요. 이 대형 교회에서는 그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 청빙하실 때 보면 저는 그렇게 어려운지 몰랐어요. 박사 학위도 메이저급 대학에서 그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까지도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도 야 이거 스펙이 네. 공부를 또 많이 하셔야 목회를 하실 수 있는 시대이기도 해요. 네. 아니 근데 요새 청년들 보면 소위 말하는 스펙 쌓기에 혈안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뭔가를 좀 많이 채워 넣어야 된다. 그런데 이력서 한 줄. 네, 예.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걸 먼저 내려놓으셨던 선배님으로서 우리 청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은 없으세요? 잘못 이해하면
스펙을 쌓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절대 그렇게는 안 된다고 싶어요. 스펙을 쌓는다는 표현이 긍정적으로 봐야 돼요. 젊었을 때. 공부해야죠. 미래를 위해서 자기 준비를 해가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문제가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자기의 미래를 준비한다고 생각하는 것. 그거 하나는 정말 조심해야 되죠. 예, 내가 다른 사람이 갖춰야 될 학력이나 또는 경력을 잘 갖추면 그러면 내가 좋은 미래를 준비하는 거다.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준비는 앞으로 내게 주어질 일에 대해서 내가 성실하게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그건 뭐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제가 실제로 경험해 보니까 가장 우선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더 가치 있는 거. 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 만남, 그리고 철저한 순종의 훈련이에요. 네.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다른 것도 다 공부도 해야 되고 경력도 다 필요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장 소홀히 여기고 다른 것부터 내가 잘 갖추면 내 미래가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그게 바로 함정인 것뿐이지. 그렇죠. 성실하게 자기를 준비해 가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죠. 자,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 그 담임 목사님 청빙박 34살에 그리고 나서 안산에 있는 광림교회 안산 광림교회를 거쳐서 지금 이제 선한 목자교회 담임까지 오셨는데 선한 목자교회 담임 그 청빙 있으실 때 그때가 벌써 한 15년쯤 됐나요? 그랬죠. 그때 그 선한 목자교회 사정이 아주 안 좋았어요. 곧 부도 위기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거든요.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선한 목자교회 왔을 때?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문제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 근데 전임 목사님도 열심히 목회를 해보시려고 했지만 아마 어떤 한계에 부딪힌 것 같고 IMF 사태도 터지고 또 교회 건축하시던 회사가 부도가 나고. 뭐 이런 일이 겹치게 되니까 총체적으로 그냥 교회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교회가 굉장한 위기의 상황에 빠졌죠. 담임 목사님도 사임하시게 되고 한 1년 동안 담임 목사님 안 계신 상태에서 큰 예배당 건축하다가 중단된 상태에 빠졌고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 무리가 될 수 있는 건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이제 사회에 드러날 바로 직전까지 간 상황에서 이제 제가 그 교회 담임자로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로서도 굉장히 막막한 상황이었죠. 결정이 쉬웠어요? 제가 부산에서 안산에 갈 때도 안산에서 선한 목자 교회로 올 때도 항상 원칙이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것은 철저하게 지금 있는 교인들이 결정을 해줘야 됐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갑니다. 뒤는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그동안에 교인들에게 가르쳤던 것과 너무 달라요. 항상 주님의 뜻에 교회가 같이 분별해야 되고 주의 뜻이라면 철저히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제자훈련 목회를 했는데 담임자 자신이 다른 교회를 부임해 가는 일은 전혀 분별도 없이 덜컥 가고 그건 교인들에게 굉장한 배신감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 가르쳤던 전체가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부산에 있을 때도 안산광림교회에서 저를 청빙했을 때 교인들에게 결정하기 전에 알렸어요. 여러분들이 다 제가 그 교회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별하면 저는 갑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저는 못 갑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결정해요? 투표로 해요? 그래서 이제 교인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런 청빙이 왔다는 사실을 알리고 그리고 교인들이 처음에는 저 얼굴도 안 보려고 그러더라고요. 삐치셨어. 아니 그렇죠. 그렇겠죠. 그 기간은 정말 고통스러운 기간이더라고요. 근데
교인들도 처음에는 뭐 말도 안 된다고 그랬다가 예. 기도하시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아, 거기 가시는 게 하나님 뜻인 것 같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맨 마지막에 한 달여가 더 지나서 맨 마지막에 끝까지 반대하시던 장로님이 예. 네, 목사님 가시는 게 하나님 뜻인 것 같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안산도 갔고요. 네. 안산에서 선한 목적에 올 때도 거의 비슷한 일이었어요. 어떤 지금 제가 섬기는 교회보다 더 큰 규모의 교회에서 저를 청빙하는 경우에는 예. 저는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기 어렵다. 네. 제가 교인들에게 가르쳤던 게 그렇게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교회에서 저에게 청빙 의사가 올 때는 무조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 저는 아닙니다. 아,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다루셨던 것 중에 하나가 돌짝밭 사명 귀한 것을 알게 하셨어요. 항상 저는 옥토밭이면 좋겠다. 네. 그게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예, 예. 평탄하게. 네. 예. 목회자가 교회도 편안하고 교인들이 목회자를 사랑해주고 네, 네. 이런 목회가 꿈이죠. 네. 그래서 항상 그게 목회자에게 주시는 복인 줄 알았는데 예.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의 눈이 열리고 나니까 네. 예. 그건 복이 아니고 그건 정말 저주더라고요. 아, 하나님 그래요? 앞에 섰을 때 아, 예, 돌짝밭 간 일이 없는 종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어요? 옥토밭만 편안히 목회하다 그렇죠. 왔는데 편안하게만 목회하다가 온 목사가 예. 주님 앞에 어떻게 서겠냐 그래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때 하나님 제가 돌짝밭 사명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네. 하는 이 기도가 그냥 마음에서부터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점이 이제 이 교회 문제가 딱 왔을 때 근데 어려워도 너무 어렵던데요 힘들고 어려워서 안 네. 가겠다는 거냐 처음에는 저 물론 저는 이 교회를 떠날 수 없습니다 했는데 그 청빙하러 오신 장로님들이 우세요 교회 형편을 이야기하면서 막 너무 우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힘들다고 안 가는 거냐 이런 질문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네. 예, 예. 아, 더 좋은 큰 교회에서 오라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제 마음에 두었지만 예. 어려운 교회에서 오라는데 이건 어떡하나 그래서 돌짝밭 교인들에게 또 나눴죠 이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 교세보다 반도 안 되고 지금 건축 중에 있는 규모는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어려운데 이게 부도 위기에 빠졌고 교회가 1년 동안 다 후임자를 정하는데 끝까지 목사님을 못 찾고 예. 이런 이제 총체적인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제가 간다고 그러면 다 교인들이 하나가 됐다고 하니 이 교회로 제가 가야 되는 것이 하는 뜻인지 예, 분별을 해달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뭐 말도 안 되고 그 교회 가서 데모한다고 그러고 뭐 정말 어려웠어요. 네, 근데 네. 역시 조금씩 조금씩 지나면서 네, 그 교회가 어려운 교회에 가신다는 것 라는 네. 것에 대해서 이제 가보시기도 하고 형편도 들어보시기도 한 다음에 예. 그래서 마지막 이제 송별 예배가 파송 예배가 됐어요. 우리 담임 목사를 파송한다. 선한목자교회로 파송합니다. 그런 파송예배가 된 거죠. 그럼 선한목자교회 모교회는 안산광림교회네요. 네. 그 안산광림교회 성도분들도 그렇고 부산에 먼저 처음에 그 담임목사로 계셨던 그 교회 성도분들도 그렇고 참 그분들 훌륭하시네요. 아니 근데 정말 훌륭하신 네, 생각이에요. 정말 예. 선한 목적의 유기성 목사님과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네. 오늘 하루 갖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그럼요. 때문에 네. 목사님한테 반 허락을 받고 내일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간증을 듣고요. 네네. 내일은 특히 저기 우리 유기성 목사님 사모님도 같이 나오실 거거든요. 여러분 더 기대해 주시고 제가 오늘 질문에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유기성 목사님 선한 목자교회 그러면은 저는 제일 먼저 솔직히 생각나는 게 영성일기란 말이에요. 영성일기. 네. 목사님 이걸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지금 다른 교단에서도 이걸 하고 있어요. 외국에서도 하고 있고. 제가 어릴 때 네. 가장 힘들었던 일이 열심히 있는 교인들이 왜 교회 안에서 저렇게 다투실까였어요. 네, 네. 그때 정말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예수님을 안 믿으시나 저분들은.
근데 너무 열심히 믿으세요. 그런데 왜 저렇게 주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을 일을 저렇게 하시나. 그때 네. 함께 교회 다녔던 저희 친구들 다 떠났어요. 그 교인들이 싸우는 과정에 어른들을 보면서. 다 떠났어요. 네. 저는 무기징역자니까 떠날 수가 없는 무기징역자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남았지만 그게 너무 안타까웠는데 제가 그때 왜 그런지에 대해서 깨달은 것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모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시지만 속죄주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지만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것은 모르시는 거예요. 모르시니까 그러신 거지. 그게 이제 제 목회의 하나님의 소명이 되었어요. 교인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라. 그래서 제 목회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성도들을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장로님들과 회의할 때도 그 점이 문제가 돼요. 주님을 바라보면 할 수 없는 말이 회의 때 툭툭 나와요. 그러니 점점 회의도 어려워지기도 하고 그래서 주님을 계속 바라보자는 마음으로 나무 십자가를 가지고 이제 옆에 있는 장로님에게 돌려가면서 그 십자가 주신 장로님은 기도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회의도 했고 그러면서도 또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앞에 요만한 종 갖다 놓고 하여튼 누구든지 종 치면 1분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주여 다시 주님 바라보고 그렇게 회의를 이렇게 해보기도 하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계속 바라봅시다. 그게 이제 저의 목회였고 선한목자교회가 회복된 것도 사실 그거 하나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40대 중반에 선한목자교회 갔는데 예배당 건축이 제일 큰 문제였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예배당 짓느라고 이 40대 가장 소중한 시절을 허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주 예수님만 바라보시라고 교인들에게 외칠 겁니다. 예배당 지어지는 것은 주님께서 해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빚 갚을 때도 부채 많지만 하나님 나 빚 갚느라고 나의 가장 소중한 이 50대를 다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주님께 맡깁니다. 그냥 저는 주님만 바라보고 훈련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주님을 계속 바라보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좋을까? 설교로는 안 되더라고. 설교 때는 다 은혜 받고 나갈 때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 설교 들을 때 또 생각나시니 어떻게 안 된다는데 어떻게 해요? 안 된다는데 주님 바라보고 싶어도 안 된다는데 아니 그래서 목사님 설교 잊어버린 게 낫지 말이 그거 기억하고 있으면 목사님들 설교 그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매일매일 내가 얼만큼 주님을 바라보았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일기를 매일 쓰도록 하는 일에 대해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혼자서만 하면 또 혼자서 조용히 시작하고 혼자 조용히 끝내니까 돌려봐요. 네, 같이 그룹을 지어서 함께 일기를 쓰도록. 그래서 앱을 만들고 인터넷에 앱을 만들고 일기를 인터넷에 올리는 형태로 서로 공유하는 일기를 쓰게 했죠. 그게 이제 이름에서 영성일기가 되고 지금은 이제 예수님과 동행일기가 되었는데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교인들을 훈련하여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아이디어예요. 우선 오늘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없는 관계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사모님하고 다시 또 좀 모실게요. 감사합니다. 우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돌짝밭 은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저 편하고 그러니까 배부르고 등 따시고 이게 복인 줄 아는데 이거 아니죠.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저기 그 돌베개 베고 누웠던 그 자리가 하나님 모신 그 자리라 그러잖아요. 돌베개. 돌베개 베고 누워봐요. 얼마나 아픈가. 아니, 편한 근데... 게 아니라니까요. 뭐 목사님께서도 지금 이 힘든 그 목회 얘기를 해주셨지만 그 옆에서 같이 돕는 배필로 함께했던 사모님께서는 또 얼마나 많은 간증이 있으시겠어요. 내일 기대되죠. 내일 우리 사모님과 함께 유기성 목사님 제2편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제 성품은 남에게 간섭받기도 싫은 성품, 남에게 간섭하기도 싫은 성품이래요. 목사님이 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히 목사 되면 안 되는 사람이 목사님이 되시면 안 되는데? 요즘처럼 이렇게 다양한 이름이 있던 시대가 아니니까 그래, 두 글자 아니면 어렸을 때 마음으로는 너무 싫죠. 네. 남들이 학교 가서 이렇게 선생님 출석부를 보면 팍 부리가? 부리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부리가? 네 부리가? 생각나는 게 제가 이제 그런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으니까 네. 2000년인가 제가 암 진단을 받았어요. 제가 이제 의사로부터 암입니다 얘기를 들을 때 올 게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확 바뀐 거예요. 네. 그런 내 천례적인 성품이 아니고 주님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이 네. 제 목회에게서는 구원과도 같았어요. 프로그램은 CTS 방송 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